마에스트라 이영애 씨가 오케스트라 이제 지휘자로 나오고 차세음 역할로 나오는데 해외에서 삼류 오케스트라를 인류로 만드는 그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우리나라의 한 오케스트라를 맡게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 드라마가 원작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드라마 피라모니아라는 드라마가 원작이고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제가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한 거. 이 연기자들의 문제라든지 대본의 문제라든지 그게 아니라 이 소품팀의 문제입니다. 소품팀. 멋있게 꾸미려고 노력한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없어 보여요. 티가 없어 보이는 티가 너무 나. 여기 지금 보면대 보이시죠? 오케스트라에서는 이런 구멍난 보면대를 안 써요. 이거 철제 보면대고 무겁고 그리고 종이 올려놓고 여기다가 필기라도 하면 이 구멍 때문에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는 이 보면대를 안 씁니다. 조금만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가도요, 이 보면대는 없어요. 이건 거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런 건 밴드, 대학교 밴드 동아리에서 쓰는 보면대예요. 이거 진짜 이런 거안 씁니다. 특히나 이런 프로 오케스트라에서 이런 보면대 안 써요. 아니, 그, 제일 앞에 보면은, 이, 외국, 그, 오케스트라 나오는데, 거기도 이거 써. 그러니까 이걸 사갖고, 이걸 샀나 봐. 이게 싸니까 이걸 샀겠지? 제대로 된 거는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에 10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사람이 몇 명이야? 보면대만 뭐 50개 하면 벌써 500만원이야. 이거 어디서 빌리든가. 아휴, 아니면 좀돈좀 쓰지. 돈좀더 쓰지. 이거를 이렇게 깔아놨냐.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너무해요, 이거. 어? 진짜 없어 보여요. 진짜 없어 보여. 그리고 이분들 앉아있는 의자 좀 보세요. 이게 접이식 의자거든요? 아시죠? 이거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 철제로 돼가지고 딱 접는 거. 쿠션으로 돼 있고. 이 의자도요. 아휴, 진짜. 대학교 동아리에서 쓰는 의자를 누가 여기 이렇게 프로 오케스트라에서 이 의자에 앉습니까? 아우, 정말. 보니까 배경은 예술의 전당에 있는 오케스트라더만. 예술의 전당에 이런 의자가 웬 말입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기업 사무실이 나오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 책상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보면대랑 이 의자. 예? 그리고요, 봐봐. 지금 보면 지휘자가 바뀐다 그래서 쑥덕쑥덕 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여기 온건 뭡니까? 출근한 거예요, 출근. 그죠? 출근을 했으면 보통 이 연습실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만 살짝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연습할 곡 연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드라마에서 드라마니까 허용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소품들, 정말 이 소품들은 진짜 너무했어. 지휘자가 바뀐 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들은. 왜냐? 이 지휘자는 삼류 오케스트라를 맡아서 일류로 만드는 그런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왔다는 건 뭐야? 우리가 삼류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한강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요. 유료 관객이 거의 없어. 다 초대야. 예술의 전당에 있는 오케스트라인데 유료 고객이 없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망해가는 그 오케스트라를 이제 살리러 온 구원투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부지휘자는 이제 자기 상임 지휘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내칠 수 있느냐. 부지휘자 열받을 수 있어. 열받을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단원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온다는데 마다할 게 뭐가 있어? 왜 이렇게 마다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막 싫어해요. 막 싫어해. 그러니까 뭐 뭔가 기분이 나빠. 지금 기분이 나쁘고 받아들일 수 없어. 얘 단장만 신났어.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데 되게 건방지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희가 그 지휘자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주 선물을 준비했대.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장면도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장면도 문제인데 이래. 악보계 악보 나눠줘. 이래. 대학교 동아리 오케스트라에서는 악보계가 후배고 허드렛일이고 하겠지만 프로 오케스트라에서 악보계는요 사무직원입니다. 사무직원. 근데 오케스트라 단원이 오케스트라 사무직원한테 악보계 악보 나눠줘.
이게 말이나 되냐고. 갑질입니다, 갑질. 그 갑의 위치에 있기는 하면 몰라. 오케스트라 단원이 사무직원한테 무슨 뭐 해라 와라요. 사무직원이 와가지고 악보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오케스트라 단원인지 무슨 악보게 악보 나눠줘. 이거를 왜 왜 단원이 하고 있냐고. 그리고서 여기 형광색 옷 입은 이 친구 진짜 완전 개싸가지인데 오보해보는 친구거든요. 악보게가 악보 주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 아나 필요 없어. 다 지난번에 한 거라. 새파랗게 젊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악보게 직원이 갖다 주는 악보를 네가 안볼 거면 그냥 안 보면 되지. 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딨냐고. 콩가루다, 콩가루. 콩가루 오케스트라야. 콩가루 오케스트라.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상황이. 말이 안 돼. 자, 그래가지고 지휘자 오는 줄 알고 악보를 다 준비했으면 미리 악보를 세팅을 해놨어야지. 아무튼 뭘 연주하냐면 미션 임파서블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도는 네가 우리를 맡아서 길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미션 임파서블이야. 약간 그런 의미로 이제 미션 임파서블을 하는데 사세음이 듣다가 갑자기 착 이렇게 딱 이러니까 멈춰.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막 지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오보에 어디에 몇 마디는 8분음표인데 16분음표로 불었다고 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 이게 무슨 클래식 곡도 아닌데 누구 편곡인지 이 형에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몇 마디에 뭐가 잘못된지까지 지적을 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현재 반감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 반감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형의 그러니까 차세음이 이렇게 딱딱딱딱 조정을 한 다음에 딱 연주를 하거든요. 연주가 되게 잘 돼. 딱 하고서 연주하니까. 그러면 솔직히 오케스트라 단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대로 했더니 잘 돼. 그러면 뭐 아쉽지만 이 사람 참 잘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연주 노조에서 계속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연습실이에요. 아마도 이게 개인 연습실이 아니겠지. 어쨌든 앙상블실 같은 곳이 이렇게 있어요. 얘 혼자 연습을 하고 있다가 얘 차세음이 이거 보고 듣고 들어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막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코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분은 악기를 좀할줄 아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세나 이런 것들이 바이올린을 할줄 아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장면 이분이 이제 악장이거든요.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뭐 튜닝하고 계셨어요? 뭐 이래. 무슨 튜닝을 해? 뭐 연습 다 끝났는데 무슨 튜닝을 해? 내 생각에는 이거를 이제 악기를 뭐 어드저스트를 하고 있었냐, 뭐 이렇게 손보고 있었냐 그런 건데, 여러분 이분 프로시잖아요. 프로 연주자신데 만약에 자기 악기에 뭔가 조정할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프로면 프로일수록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악기사에 가죠. 왜 여기 앉아가지고 하겠어요? 뭐 그래서 이 형의 아빠가 만든 악기여가지고 뭐 그게 좋네 어쩌네 하는데. 그럼 이 형이 아빠한테 가야지. 이게 뭐 만약에 여기 뭐 손볼 게 있으면 왜 여기 앉아서 하고 있어? 그냥 이런 장면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좀 불필요해요. 물론 이런 거 이제 악기가 이 형의 차세음의 아버지가 만든 악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요걸 넣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분이 악장인데 이 새끼 손가락이 지금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솔직히 물러나야죠. 물러나야지. 악장에서 물러나야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대, 여태까지.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으면 그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 새끼손가락을 안 쓰고 악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도 대단한 거고, 이 오케스트라도 참 콩가루다. 이런 사람이 아직도 악장으로 앉아 있다니. 근데 이 악장을 내보내고 나서 차세음이 갑자기 돌연 그 아까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던 요 친구를 악장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발하는 게 그거예요. 절차가 있는데 왜 갑자기 얘가 하냐?
근데 그것도 되게 뜬금없어. 아니 이게 한명한명다 들어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얘를 그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 보고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타악기 아저씨가 화가 났지. 타악기 아저씨가 화가 났어. 타악기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막어 여기 이제 이게 부수석도 열받아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베토벤 악보, 이게 악보는 준비를 잘했어. 원전 악보로 준비를 잘 했고, 요건 칭찬합니다. 하지만 보면대 용서 못해. 보면대 용서 못해. 보면대는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고서 끝나는데 이 미친 사람이 하나 더 왔어요. 이 사람 와가지고 이걸 누릅니다. 자기 아는 척안 한다고.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시설이 좋죠? 좋은 곳에서 해요. 또 지휘자 의자는 또 기가 막힌 걸로 준비를 했어. 근데 단원들의 의자 보면대가 정말 형편없다. 여기서 연습을 그러니까 자기네 공연을 취소해 버립니다. 이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야외 공연을 해버려요. 뭐 이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아무튼 여기까지 봤습니다. 2화까지 했기 때문에 드라마 내용 자체는 이제 음악이 소재일 뿐이지, 그 내용적으로는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차세음 남편으로 나온 사람의 불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본게 불편하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잘 웰메이드를 하고 싶었으면 소품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좀 썼어야지. 이거를 왜 이렇게 신경을 안쓴 거야? 어떻게 보면대랑 의자를 이런 걸 준비할 수가 있어? 난 진짜 그건 진짜 용납이 안 돼. 의자랑 보면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저기 화면에 어디서 협찬이라도 받지? 응? 그런 의자랑 보면대를 준비를 했대. 지휘자 의자는 또왜 이렇게 좋은 걸또 갖다 놨어? 지난번에 제가 그 일본 드라마 쿼르텟도 한번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쿼르텟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 마에스트라는. 그리고 뭔가 이게 약간 그이 업계를 조사를 깊게 안 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좀쓴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부학장 자리에 앉아있던 그좀 젊고 예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 휴게 공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단원 휴게 공간 같은 게. 그 휴게 공간 같은 데서 악기를 펼쳐놓고 막그 자기네들끼리 막 떠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악기야 뭐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7억짜리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막 이래요. 7억짜리는 구하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7억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7억이? 뭐 남편이 선물로 사줬어. 막 그랬나? 뭐 남자친구가 사줬다 그랬나? 아니 몰라. 사줄 순 있는데 사줄 순 있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으면서 7억짜리 악기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7억짜리 악기를 쓸 정도면은 솔리스트를 해야겠죠.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더 비싼 것도 쓸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리고 부학장이니까 또 좋은 거쓸수 있겠지만 7억은 좀 과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환상이 있는 거 아닐까? 이거 에피소드 쓴 분들이 전공자들은 항상 다 비싼 악기 뭐몇 억짜리 쓸 거다라는 뭔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악기를 봤을 때 그리고 얼마짜리인지 특히나 이런 프로들 사이에서는 잘 얘기 안 해요. 내 악기 7억짜리야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잘 없고 그리고 악기를 들여다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안 하죠. 보통 이렇게 악기를 소리를 듣고 소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리도 좋은데 참 예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쁘기만 한 것처럼 막 무슨 보석 보듯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서로 악기 가격을 잘 얘기 안 하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야 니네 집 전세냐 자가냐 이런 거 서로 간에 잘안 물어보잖아요.
뭐 물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뭐 친하거나 아니면 집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할 수가 있죠. 근데 무턱대고 만나자마자 전세예요? 자가예요? 뭐 얼마짜리에 사세요? 뭐 이런 거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기 가격을 뭐 서로서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프로는 악기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렌탈을 해주죠. 그래서 보통 뭐 이런 7억, 10억 뭐 이런 거는 사실 연주자가 자기 돈 주고 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보통 이제 후원 같은 걸 받는 거죠. 렌탈을 받는 거죠. 그뭐 악기 콜렉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렌탈을 해주고 그러죠. 보통은. 잘 하면은 예, 그런 후원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되게 돈이 많은 부잣집의 며느리던지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엄청 부자던지 뭐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지금 2화까지 나왔는데 약간 분위기는 부부의 세계에 약간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연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의 스토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이 조금 아쉬웠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연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제일 용납이 안 되는 거는 보면대와 의자. 그거는 진짜 용납이 안 된다.